네, 안녕하세요. 불편한 TV 이상혁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저희가 사실 이 촬영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밥 때도 되기도 한 것 같고 저희가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4시 35분이에요. 5시도 안 됐고. 그래서 야, 밥 먹자라고 하는 찰나에 박 PD가 또 세포를 당기면 그냥 뽑자고 빼자고 해서 뭐 차에 카메라 장비 다 있으니까 형님 먹는 김에 그냥 촬영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지나는 게 들렸습니다. 저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대전 살다 보니까 그 저희가 아까 있었던 지점이 유성이었거든요. 유성 북명동에서 근처 맛집을 앵 검색을 해보니까는 이곳이 나오더라고요. 검상골이라고 해서 오늘 메뉴는 쫄떼기 두부 전골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 비주얼은 일반 김치 전골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부가 이게 좀 생두부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부 전골이라서 그런지 뭐 일반 식당에서 파는 마트에서 파는 그런 두부가 아니라 보세요. 보세요. 탱글탱글합니다. 이렇게 낭창낭창 탱글탱글해요. 이렇게 이거 부러졌다. 자, 보통 이 김치찌개, 이 돼지 김치찌개 하게 되면은 부위가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돼지가 총 7가지 부위로 나뉘더라고요. 이 목심, 등심, 안심, 그리고 앞다리살, 뒷다리살, 갈비. 하나가 빠지는데? 내가 알기로 7가지인데? 어쨌든, 그 총 7가지 부위에서 앞다리살. 앞다리살 중에서도 사태살, 요 부위를, 이거. 예? 돼지고기 사태살을 이용해서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맛을. 야.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이 돼지고기 비계는 그냥 싫어했거든요. 살코기만 먹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 입맛도 바뀌는 것 같아요. 살코기만 먹으면 확확 하고, 왠지 뭔가 느낌이 다른데, 이거는 적당히 이 비계 기름하고 살하고 섞여가지고 씹으면서 쫄깃쫄깃하고요. 그 육즙이라고 하는데 기름기. 아, 고소합니다. 예, 고소해요. 보통 사태살은 쫄대기라고 하니까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김치찌개에는 찌개 그리고 정육점 가가지고 김치찌개 한다거나 찌개 한다고 하면은 사장님께서 그냥 주는 고기가 쫄대기 고기예요. 쫄대기 고기. 앞다리살. 또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김치가 묵은지인가? 그렇겠지. 많이 맛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무얼 먹어도 다 맛있을 시간이에요. 예. 점심 안 먹기 때문에 첫 끼거든요. 첫 끼. 아침에 간단하게 무하고 빵 먹고. 자, 비주얼도 괜찮고 어쨌든 시장이 반찬이니까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맛 표현보다도 그냥 먹는 걸로 그림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사이사이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김치찌개 하면 묵은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묵은지 아닌데 이런 맛이 나네요. 네네, 시큼한 맛. 김치를 해도 이게 조금 저희가 숙성을 시켜서 김치를 조금 한 생김치에서 조금 오래 걸리면 시간이 좀 지나면 묵은지처럼 변하기는 하거든요. 어차피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그게 더 맛이 나니까. 아, 맛은 나니까. 네네. 맛에 대한 별 차이는 없다. 네, 별 차이는 없다. 묵은지나 이거랑 별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찌개 이 국물 딱 떠먹으니까는 아주 뭐랄까 깊은 맛이 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비주얼에서 가장 반한 거는 이 하트거든요. 하트. 네? 하트. 네. 이건 저희가 스팸 부위가 나가면 그 안에 있는 스팸 그거를 빼요. 그래야 스팸 사리도 나가거든요. 저희는 주말마다는 그거를 다 드려요. 아, 이거를 사장님의 마음을 담아 주신 거네요. 네. 사장님. 맛있으세요. 야, 아이디어네. 이 사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신 게 이게 묵은지는 아니래요. 묵은지는 아닌데 며칠 정도 숙성을 시키면 깊은 맛도 나고 이 안에서 지금 보세요. 자, 이 김치는 누가 봐도 이게 봐봐 묵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양념이 돼 있고 이게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랫동안 끓이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색이 변하네요. 이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김치가 다 익으면 먹으래요. 오, 김치가 어느 정도 익었어 이제 다 색깔이 묵은 김처럼 올라왔어. 아, 냄새 좋다. 비주얼도 좋고. 이거 고기 보세요. 야따 고기. 김치 하나 얹어서. 맛있어. 맛있어. 국물. 참 새로운 게 묵은지로 해야 이런 맛이 날 줄 알았는데 묵은지가 아니어도 충분히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 잘 찾아왔는데? 김치 신맛나. 신맛나. 그, 아마 아시겠지만, 그, 백종원 TV, 응? 백종원 쌤이 안 익은 김치도 신맛을 내려고 하면은 음식에 식초를 넣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식초도 안 넣고, 김치 자체에서 신맛이 나네. 익은 맛이. 저는 살짝 넣어가지고 또 굳이 제가 맛을 만들게요. 맛있다는 거. 지금 사실 이 김치찌개를 먹다 보면 약간 매콤하고 탐날 수 있잖아요. 근데 메뉴 보니까 아까 그, 예? 요 스팸에서 빠졌던 요 하트, 이 하트가 만난 날입니다. 요, 예? 요 하트. 요 하트가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요 안에. 예? 찍어서 뺀 건데, 스팸이가 착해요. 4,000원. 예? 4,000원이고,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안에 또 양증마켓에 예? 메추리알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예? 4,000원이면 아주 착한 가격 아닐까요? 응? 김치찌개 먹으면서 이 메추리알 같이 먹으면 또 궁합이 잘 맞잖아요. 잘 맞잖아요. 네. 네, 불편한 TV 오늘 정말 박두대하고 배고파서 갑작스럽게 촬영을 왔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어디 갈까 사전에 좀 회의 좀 하고 컨셉을 했는데 무작정 오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리고 오늘 그 앵검색에서 왔는데 뭐 시장이 반찬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은 배고파서 맛있는 것보다도 원래 맛있네. 그리고 이 김치찌개 할 때 보통 묵은지를 하잖아요. 근데 묵은지가 아니어도 충분히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스팸이 아, 또 신의 한 수였어요. 네. 그 안에 보통 이 스팸 구이를 내놓으면은 그냥 스팸 이렇게 버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사장님의 그 센스, 그 하트를 해가지고 안에다 노란 그 메추리알, 요게 뭐랄까 왠지 좀 대접받는 그런 느낌도 있고 오늘. 무작정 온 여기가 검사골 공명동 유성호텔 그 건너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사거리 쪽에 검사골이라는 이 쫄대기 두부전골인데 와보세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맛도 좋지만은 가격도 착해요. 2인분에 15,000원, 스팸 4,000원이니까 뭐
아직 괜찮습니다. 아. 자, 오늘 급작스럽게 찾아온 불편한 TV 공명동에서 맛본 쫄대기 두부전골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젠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늦게까지 다니실 분들은 이게 그 얇은 잠바 하나씩 갖고 다니시면은 감기 예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불편한 TV 저 다음 주에는 뭐 계획을 짜던 지금처럼 그냥 계획하지 않고 막 들어오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불편한 TV 마무리하겠습니다.